예,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서는 이제 배드 라이트닝인데 이게 조명이 좀 어둡거나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게 빨간색이고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드 라이트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밝은 햇빛 이게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조명이 어두우면 눈이 스트레스가 증가되는데 햇빛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이제 복지 웰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공 불빛은 이제 파장이 적어요. 인공 불빛은 그래서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 불빛도 창문하고 최대 불빛이 최대치로 불빛 밝게 하면은 일하는 환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파장이 적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촘촘촘촘한데 이쪽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 왼쪽으로 갈수록 어둡고 잘안 보이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많이 보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조명은 뭐를 증가시킬 수 있냐면은 너의 눈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는 뭐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뭐뭐처럼이죠. 뭐뭐처럼. 그래서 왜냐면은 can light that is that too bright니까 여기서는 light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can이 동사가 되는 거고 light가 주어가 되는 건데 can 다음에 뭐가 생략되냐면은 can increase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은 또 어떤 빛이냐면요 너무나 밝은 빛이거나 밝은 빛이 increase 스트레스까지 생략된 거네요. 그래서 너무나 밝은 불빛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처럼입니다.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혹은 그 빛은 또 어떤 빛이냐면 너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불빛처럼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 불빛도 그좀 어두운 불빛도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제이기 때문에 용자 꼭 하시고요. 도치된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형광등 이제 플러스센트 라이팅이라는 얘기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도 역시 뭔가를 피로감을 줄수 있다, 지치게 할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what you may not appreciate입니다. 당신이 appreciate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알다, 깨닫다, 뭐 인식하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that 이하인데 quality of light니까 어떤 빛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bad lighting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역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어디 있어서요? 밝은 태양에서. 이게 파란색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아마도 cause니까 야기시키는 거, 일으키는 겁니다. 뭐를 일으키는 거냐면은 화학물질의 release는 방출이죠. 그래서 화학물질의 분비, 방출을 일으킨대요. 분비, 방출, 케미칼, 화학물질이죠. 어디 있어서요?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은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being이니까 감정적인 복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느낌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인공불빛은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냐면은 이 파장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artificial light가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건데 artificial light가 단수기 때문에 두가 안 되면 두가 되면 안 되죠. 더즈가 되는 거겠죠. So does not seem to have same effect니까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 않대요. 똑같은 효과란 얘기는 어떤 감정적인 복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어떤 그 태양빛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의 효과를 똑같은 걸 가져오지 않는다. 인공불빛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것도 주어가 was로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작하시고요. 그래서 try experimenting이니까 실험을 해보는 것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뭐와 함께요?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창문 옆에서 실험을 해보래요. 일하는 것을. 혹은 using full spectrum bulb니까
완벽한 스펙트럼의 그 이제 벌브니까 어떤 전구를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래요. 그래서 여기서 try 다음에 첫 번째는 experimenting이 병렬이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using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working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예. ing 병렬되는 거. 예. 그래서 데스크 램프에 풀 스펙트럼 벌브니까 파장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파장을 해서 밝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창문 옆에 있으면은 태양이 많고, 그다음에 너의 데스크 램프 옆에 스펙트럼을 꽉 채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밝은 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아마도 이하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향상시키는데 뭘 향상시키는 거냐면은 너의 일하는 환경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좋은 문장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 꼭 영작하시기 바랍니다.